오늘은 해상콘도에서 낚시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낚시점에 들려서 미끼하고 채비 좀 준비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딱 가시죠. 마산 해상콘도를 처음 가시려면 예약을 해야 되는데 연락처도 모르고 어느 콘도가 비어있는지 또 요금은 얼마인지 채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마산 25시 낚시점에 문의하시면 낚시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약이나 콘도에 필요한 채비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해상콘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 카드 채비를 요즘 카드 채비 요 10호 쓰면 되죠? 네. 그리고 1인당 한 두세 개 정도 준비해야 됩니다. 생미끼 깔지 바늘. 펜대 채비. 그리고 추는 8호부터 쭉 있는데 그 콘도마다 다르게 이거 사용해야 됩니다. 유속이 빠른 콘도가 있고 조금 느린 콘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문의해 보시고 필요한 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옹칫미끼. 옹칫미끼는 좀 큰 거 하나. 그리고 고등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 밑밥 하나 이렇게 준비해서 가보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문희삼촌입니다. 이제 해상콘도로 들어와서 어느 정도 짐 정리하고 이제 세팅까지 마쳤습니다. 일단 오늘은 고등어하고 전갱이만 노려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에 야간에 깔치 낚시하는 채비까지 한번 보여드리든지 설명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낚싯대는 그냥 뭐 어떤 걸 써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너무 긴 낚싯대만 아니면 해상콘도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고 닐도 크게 부담 없이 가지고 계신 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는 카드 채비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일단 바늘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8호추를 먼저 달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물이 빠르면은 이제 조금 무겁게 올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바닥 찍고 한두 바퀴 감아서 일단 먼저 해봅니다. 이렇게 밑밥은 준비했는데 혹시나 몰라서 그릴도 그냥 추가로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오늘이 조금이다 보니까 뭐 물살은 그렇게 빠르게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안 가네요. 오, 한 마리 고등어가 세 마리 정도 밑밥을 치니까 지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입질증 파악할 때는 그냥 뭐 상층부터 내리셔도 되고 야간에는 보통 그냥 상층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는 게 좋고 주간에는 바닷근에 그 머물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단 밑에서부터 서서히 한 두 바퀴씩 그렇게 감아 올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2500번 닐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한 90cm씩 한 바퀴 감을 때마다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m씩 이렇게 감아 올리면서 입질증을 파악하면 돼요. 그리고 오늘 저는 또 전갱이까지 같이 노리기 때문에 일단 바닥을 먼저 찍었습니다. 오, 자, 다시. 주걱을 갖다가 제 방파제 앉아서 쓰는 용 쭉 깨는 거 가져왔으면 영 불편하네요, 이게. 주걱 같은 경우도 한 3,000원 정도 주면 하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장타를 치는 용도의 주걱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렴한 거. 마산 낚시점에 가면 3,000짜리들 대부분 다 비치되어 있어요. 앞에 퐁당퐁당 던지기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무튼 야간에 촬영하려면 여기 뭐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하기 때문에 촬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간 오전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야, 분위기가 지금 크리를 키워야 될 것 같은 분위기. 물은 미세하게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전체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냥 낚싯대에다가 카드바늘 쭉 달았습니다. 6칸, 3, 6, 6칸짜리 카드바늘. 원줄에다가 노래를 먼저 연결하고 유니노트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침 바르고 짜투리 선을 넣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카드 바늘이 뭐 6개부터 15개 이렇게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체비형 김이 많기 때문에 뭐 짝수 또는 홀수 쪽으로 해서 퐁당퐁당 잘라내고 그렇게 하시면 체비형 김이 조금 덜 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추 하나 달면 됩니다. 끝. 체비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이번에는 크릴을 끼우고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물어주겠지. 그렇지. 바로 한 마리 물어줍니다. 다른 놈들하고 집어야 되는데, 전갱이 같은 느낌이고. 네. 고등어. 자, 첫 번째 고등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자, 첫 번째 고등어입니다. 21. 아이고, 빠져버렸다. 저든 실패. 야, 이게 옛날하고 다르네. 크릴을 안고 보니까 입질이 없습니다. 오이씨, 아들이 조금 바뀌었네. 카드 찍으면 너도 팍팍 물고 그래야 되는데. 오, 아이고야. 안 되겠다. 이번에는 크릴을 퐁당퐁당 바늘 3개만 끼워 보겠습니다. 절대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고. 오, 그렇지. 역시 크릴 끼우니까 바로 가져갑니다. 야, 그래, 이게 뭐 다수학체비에 한 마리씩밖에 안 올라오노. 자, 또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사이즈들 일단 한번 담아 봅시다. 세전에 제일 처음에 이제 요 해상콘도가 많이 없을 때에는 원래 짧은 민장대로 볼락바늘 하나 달고, 그 다음에 삐찌, 고추치 하나 달고, 그렇게 야간에 낚시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처럼 이렇게 그냥 던져놓고 앉아서 쉬면서 그냥 초리대만 보고 하는 낚시, 요즘 편하게 하는 낚시를 많이 즐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카드채비 하나만 일단 해봅니다. 이 선상 낚시터에 오시는 분들이 또 무조건 고기만 잡으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지인들이나 가족분들하고 같이 즐기려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잡는 거에만 치중해서 그렇게 낚시를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 오, 왔다. 확실하게 낮보다는 야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더워요, 아침인데도. 물이 살살 움직이는구만. 조금만 더 가지고 놀아보죠. 놓치더라도 조금 더 가지고 놀아보죠. 야, 사이즈가 그렇게 많이 안 크다 보니까 째는 손맛까지는 그렇게 없네요, 아직까지. 저저. 오, 요거는 조금도 빵이 괜찮네. 크릴 안 달고 던져야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추가 한 1m 50 정도 내려간 상태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야, 크릴 껴야 되겠다. 낚시방 사장님이 크릴은 안 사갔냐 해서 필요 없습니다 이랬는데 안 사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번에는 위쪽에 두 개, 아래쪽이 두 개 딱 그렇지. 우와, 크릴 끼우니까 밑바 치기도 전에 바로 땡기러 가는데. 우, 이런 쓰나미가 몰려오네. 야, 진짜 너가 너한테 열할 거야. 한 마리씩만 밖에 안 물지. 자, 또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아, 카드채비로 이런 그림 보여드리려 했던 건 아닌데, 의도치 않게 한 마리씩. 오, 그렇지, 그렇지. 이거야, 이거. 놔두면 초리대가 휘어지는 거. 이런 낚시지. 어, 이번엔 좋았어. 그래. 집어도 너무 많이 됐다. 빨리 한 마리 더 물어봐야. 야, 너희들 뭐 하냐? 빨리 물어. 야, 씨, 너가 지금 깡냥 물 때가 아니야. 안 되겠다. 한 마리라도 들어 올려야 되겠다.
줄기차기 한 마리. 자, 거기다 상계가 달려 있으니까. 그래 그래 툭툭 건진다. 좋았어. 그렇지. 아하이 전갱인가 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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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바다 꺼내서 이제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아이 사이즈가 장난. 왔다. 오 그렇지. 아 오 형은 조금 사이즈 좋다.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채비가 살짝 바뀌었죠. 오. 자 형은 사이즈 좀 통통하게 좋네요. 오 저 물었다 물었다 바보다. 야 가만히서 봐야.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장대로 볼락바늘 파로 하나 끼우고 그릴 달아서 일단 이렇게 낚시를 합니다. 찾아보니까 낚시대가 하나 있어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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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다 바보. 야 가만히서 봐야. 오 슉. 역시 혼자서 낚싯대 두 대는 무리입니다. 바빠요 바빠. 저는 지금 3B 봉돌을 물려놨는데 봉돌은 뭐 B 봉돌 물리셔도 되고 5B를 물리셔도 되고 뭐 1호를 물리셔도 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목줄을 지금 한 60cm 정도 줬는데 크릴 무게만으로 바늘 무게하고 같이 그 무게만으로 천천히 증강하기 때문에 아마 그전 입질이 들어올 겁니다. 지금 낚싯대가 조금 길어요. 지금 이게 약 한 5m 가까이 되는 낚싯대인데 조금 깁니다. 한 3m 뭐 전후 뭐 4m 안 되는 거는 조금 더 짧은 낚싯대가 선상에서는 훨씬 편합니다. 이게 야 말이 끝났는데 안 물면 뭐 이상한데. 물어줘. 믿고 치어 물어줄 거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손맛은 민장대가 훨씬 좋은데요 이거. 빠르게 흘러가네요 이제. 학꽁치들도 크지는 않은데 좀 앞에 많이 지나다니네요 보니까. 카드바늘 입질 엄청 난리 났다. 난리 났어. 가쁜 것도 아 잡혔나. 가쁜나. 이게 학꽁치네 전부 다. 와 다 학꽁치 어마무시하게 집어댔습니다. 지금 볼락바늘을 올려놨으니까 지금 육안으로 다 확인이 되는데 크릴만 물고 지금 뒤로 갔다가 말았다가 굉장히 많네요 지금. 진짜 학꽁치가 툭툭툭툭 근데는 아 한 마리 걸었다. 이건 고등어가 학꽁치 사이에서 고등어 놀랐다. 지금 크릴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딱 반만 잘라서 앞으로 뒤로 그렇게 하나씩 한 번씩 끼우고 쓰고 있습니다. 크릴 하나에 고등어 두 마리 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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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내려간다. 우와 나 지금 학꽁치 누가 또 잡고 싶은데 한 번 더 들어와야 되나. 쭉 들어간다. 그렇지. 우와 그렇지 이기지 이거. 재밌네. 야 낚싯대가 엄청 이어지네. 좋았어. 우와 가면 완전다. 오 좋았어. 우와 또 사이즈 좋다. 야 마산에서 이 정도면 뭐 이건 시장 고등어다. 우 죽이네. 와 사이즈 좋습니다. 빵도 괜찮아요. 으이, 카메라 튕기면 안 되고. 카드 채비에는 지금 크릴을 안 끼우고 있으니까 반응이 그렇게 안 옵니다. 그렇지 꼬라박았다 꼬라박았다. 오, 좋았어. 올라와라. 이야 고등어 따라서 학궁제 줄줄줄줄줄줄 줄줄에서 강강술래하네. 오 이것도 사이즈 조금 괜찮네요. 자 이제 카드 채비에도 크릴을 꽂아 봅시다. 자 크릴 꽂고 밑밥을 한 번씩 치면은 내려주겠지. 요후, 야, 땀 좀 닦자, 땀 좀. 야, 내 기다려라, 기다려라. 빠졌나. 야! 야, 이 낮에 낚시 놓으시려면 저처럼 이런 모자가 아니고 둥글게, 그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밀짚 모자처럼 생긴 거. 그걸 착용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너무 무거라고 뿌리는 밑밥이 아닌데, 학궁치들이 막. 어허, 어허. 기다려봐라, 야. 어허, 어허. 야. 이거 놔두고 기다려봐라. 우 우와 클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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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클로트 가면서 니 뒤쪽으로 가라. 야 혼자서 낚싯대 두 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동시에 무니까 이 감당 불가하네. 오호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에이 다 빼먹고 팁 있나.
우와, 왔다. 먼저 고등어 다시 돌았다. 으이씨, 동태. 굽힌 됐고, 굽힌 됐고, 오. 야, 날씨대 빠잘라. 이거 힘 좀 쓰지 마고, 빨리 온다. 커도 안 한 놈이. 자, 또 그 가 있어. 으흐흐흐. 그라는 거 아니야, 너거. 오, 좋았어. 자, 민장대에도 올라오고, 카드채비도 올라오고, 동시에 막, 으이, 등대리에 하나 두꺼비 뜨. 나 이런 거 못하는데. 마이크에 판을 꼽혔는데, 이거 지금 입질하고 또 난리 났다. 또 올라왔습니다. 자, 고등어. 어이구야. 오, 사이즈 좋다. 이거 구워 먹어도 되겠다, 야. 이거 다 끊시다. 계속 발짝거린다. 그렇지. 으이씨, 그러면, 그러면, 우와, 그렇다. 난리 날 뻔했네. 내려가자마자 꼬라 박는다. 큰일 너무 작다. 오늘 좀 귀찮긴 한데 카드채비보다 지금 민장대에 훨씬 반응이 빠릅니다. 와, 이 카드채비는 크리를 다 따먹어버렸네. 우후후. 야, 그러면 안 돼. 잠깐 쉬는 시간을 줘야지. 그렇지, 이건 고등어다. 내려갔다. 어허, 니도 그러지 마. 좀. 잠깐 기다려봐. 오, 배가 너무 많이 다니까. 와, 형이 정난다. 156번 휴식을 해야 되겠는데. 오호, 야, 좀 쉬자. 오, 딱 사이즈 좋다, 야. 사이즈 괜찮습니다. 슉. 슉.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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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밑밥 뿌리는 순간 바로 달려오네. 오. 오호, 오호, 쭈쭈쭈쭈쭈. 이러네, 이러네. 자, 카드채비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기는 계속적으로 잘 나오는 건 아닌데, 한 바퀴 뱅뱅 돌아오면서 밑밥 치면은, 괜찮게 놓습니다. 그리고, 뭐, 작은 사이즈하고, 조금 큰 사이즈들하고 같이 섞여서 놓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들 조금 방생해 주시고, 그나마 이제, 뭐, 금지체장 넘어가더라도, 날씬한 애들은 그냥 방생하고, 조금 굵은 애들로만, 키입하셔도 충분하게, 굴루는 채워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또 편대채비를 해가지고,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편대채비는 위쪽에, 위쪽에다가 원줄 묶으시고, 아래쪽에 추를 달면 됩니다. 끼우면. 그리고, 옆쪽으로 툭 튀어놓은 철사가 하나 있는데, 그쪽에다가 바늘을 묶어주면 됩니다. 요즘 낚시점에 가시면은, 요거 이제, 채비 샘플들 많이 걸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고, 이렇게 낚시하러 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채비도 하고, 또, 그럴 겁니다. 이해도 잘 되니까. 자, 일단 채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원줄에다가 현대, 그리고 아래쪽에는 추 달고, 옆쪽 철사에는 이렇게 바늘 하나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 채비 같은 경우는 고등어도 되고 지금 야간에 풀치 그리고 전갱이까지 다 가능한 채비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간에까지 이어서 기다리다가는 아마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현대 채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캐스팅은 하실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추가 묶었기 때문에 바늘이 이런 식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바늘이 위쪽에 올라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합사를 저처럼 쓰면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수면에 닿게끔 딱 하시고 한 3-4초 정도 기다려주면은 조류 방향으로 이제 바늘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배를 열고 라인을 잡으면서 천천히 증강을 시켜도 되고 아니면은 원하는 상청에서 하실 거면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라인을 방출해서 하면 채비 움킴은 덜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편대 채비를 이용해서 고등어, 전갱이 풀치까지 다 노릴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진행이 좀 급하죠. 굉장히 덥습니다. 한 시간 이상 낚시를 못 하겠네요. 크릴이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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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것도 가져간다. 와, 큰일 나버렸네. 자, 안에 끼워 넣고. 와. 올라오시오, 올라오시오.
자, 펜대채비에 올라온 고등어입니다. 바늘이 방향을 잡으면 그때부터 진강을 시킵니다. 천천히. 야, 민장대라니까. 야, 이 손맛 좋네. 이것들이 오면 동시다발적으로 입지. 여기 오실 때는 지금 저는 지금 크릴 가지고 고등어를 잡고 있는데, 크릴을 사용해도 되고 청개비를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잡은 고등어를 조금 얇게 포트 가지고 그렇게 낚시를 해도 되고, 미끼는 취향 따라 그렇게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야간에 공치 끼워서 낚시를 하실 때에는 조금 입질이 오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 줘야 돼요. 낚싯대가 꿀렁꿀렁 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렇게 챔질을 하시면은 풀치까지 손맛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잠깐 쉬고 나왔는데도 여전히 학꽁치는 많습니다. 낮에도 학꽁치가 많기 때문에 고등어 학꽁치 두 마리만 생각하고 오시면 낮에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바닷건부터 해가지고 편대채비로 하고 있는데, 전갱이는 오늘 요거만한 거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전갱이는 뭐 포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고등어, 학꽁치, 또 입질 또 오는 학꽁치, 크릴을 제가 조금 뿌리니까 학꽁치만 계속 모여야 되네요. 학꽁치, 그리고 야간에는 풀치, 이렇게 문어까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셔서 지인들과 즐겁게 놀다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제일 큰 사이즈는 한 25 정도 되는 사이즈가 한 두세 마리 나오고, 개정에서도 또 빵 좋은 놈들이 또 한두 마리 있습니다. 조금 더 낚시를 해보면 뭐 좋은 사이즈들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는데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더워. 그래서 일단 조금 쉬다가 또 잠깐 낚시하다가 이래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영상은 한 마리 잡는 모습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 저는 낮에 못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와야 되겠습니다. 밤에. 오, 진짜 좋겠다. 근데 눈앞에 지금 고기가 저렇게 학꽁치는 많이 보이니까 잡고 싶기는 하네요. 아, 그리고 저는 오늘 이렇게 칼 색깔 밑밥을 준비해 왔는데, 지금 콘도에 오시는 분들이 이 밑밥을 많이 쓴다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같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 그 방식대로 오늘 낚시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한 건데, 학꽁치라든지 고등어 노리실 거면 여기 녹색깔 밑밥이 있습니다. 녹색깔로 된 거, 방카로 들어있는 거. 예, 그걸로 사오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학꽁치를 주력을 하면 녹색깔 사는 게 더 좋아요, 확실하게. 지금 이 갈색깔 밑밥은 좀 비중이 있어가지고 좀 빨리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강냉이가 조금 많이 보이네요. 강냉이도 많이 보이고 하는데, 일반 녹색깔보다는 확실하게 진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띄워서 고기 잡는다기보다는 조금 멀리 떠내려가서 진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싱커 달고 카드채비라든지 뭐 이런 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는 것 같네요. 이왕이면 눈 덜린 걸로. 더워서 잠깐 멍 때리는 사이에 고기를 쭉 가져갔는데, 아, 소리까지는 못 쪘는데 챔질해야 된다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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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가져가라. 그렇지, 그렇지. 조류가 바깥으로 뻗치다 보니까 이 발 앞쪽보다는 살짝 한 3m, 4m 떨어진 곳에서 입질이 계속 들어오네요. 민장대도 하나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저처럼 이런 경우가 생기면 민장대로 해야 도답지 않으면 낚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상 낚시터 같은 경우도 어딜 가든 고기가 다 잘 나오는 건 아니고, 특히 풀치 같은 경우는 잘 나오는 선상이 있고 또 좀 찾기 어려운 선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고등어나 전갱이 요놈 같은 경우는 크게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콘도를 예약하고 가시더라도 그날 그날 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출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선상만 가면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셨다가는 또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하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 이용한 콘도는 백마 선상 낚시터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25시 낚시점에서 채비하고 밑밥 같은 거는 준비하시면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잡은 거는 마지막에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제는 또 이제 바깥 도보권에서 또 영상을 그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또 저녁에 해지고 선선할 때 즐거운 낚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니가 한번 알아준다. 야, 영상 마무리 치니까 바로 딱까지 가네. 야, 오호, 저기도 왔다. 마지막 고등어입니다. 예, 아, 오늘 잡은 고등어입니다. 약 한 1시간, 한 1, 20분 정도 잡은 양인데, 20마리 조금 넘어갑니다. 실제로 잡은 거는 더 많이 됐는데, 일단 작은 것들 거의 방생해가지고, 한 이 정도 되네요. 이것도 저는 가지가지 않고, 살림하기 이어놓고, 이렇게 철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